감 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동티어급의 탱크들이 골탄을 쐈을 때 막을 수 있어야 돼요. 예, 그게 장갑이에요. 제가 생각하는 장갑은 그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. 방탄조끼가 있는데 총알은 못 막고 파편만 막아. 그게 방탄조끼예요. 그런 겁니다. 얘는 맞박이면 맞박, 상판이면 상판, 어깨면 어깨. 어느 각도에서 골탄에 다 뚫리니까. 뭐, 어느 정도 티각이나 역티를 줬을 때, 뭐, E3 골탄이나 야이백 골탄 정도는 튕겨줘야, 아, 저 탱크가 장갑 좀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안돼 숙삼. 이것도 뭐야? 저놈을 잡아라. 나 방금 히오스 하던 버릇 나온 거 알아요? 안돼 숙삼아 죽지마. 루스. 이거 베트남인데 삶을 포기했는데 방금. 아니 포기한 거예요. 삶을 포기해서. 차 돌렸잖아요 저기서. 골탄은 못 버티지. 레벨이 좋아졌어. 레벨 팬티로 쓰시는. 오칠. 오칠 막. 막 동공지진 나고 난리 났는데 오칠. 숙사가 어떻게 기동 헤비에요? 속도가 안 나오는데. 기동이 나와야 기동 헤비지, 씨. 아! 48 패턴 저 있습니다. 보고 싶으십니까? 수원초노님. 아니 슈바 좀 잡아줘. 어? 좀 잡아달라고요 아저씨들. 숙사로 라인 돌파를 하고 앉았어. 기동 헤비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. 라인전은 이제. 그래. 내게 자격이 있지. 히든 특집까지야. 뭐요? 아이고 우리. 수원촌놈님 아이고. 초성 아이고 또 대한민국 옛날에 전차인 패튼 또 가야죠 또. 예 패튼 시동 걸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수원촌놈님 감사합니다. 큰 후원 또 예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보이지 않아? 어 예뻐요. 패튼 지금 기름 채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. 잠시만요. 47 패튼은 월탱에는 없어요. 그냥 과도기 전차라서 그냥 안 넣나? 성능도 비슷하고.
숙사야 튕기보자. 숙사야. 야우. 사실 튕긴 게 아니라 궤도 없어졌죠. 예. 어떨결에 캐리를 해버렸다. 어? 뭐지? 에이스 탑건 철벽 4280딜에 6킬 도움피해 2650에 순수경치 1231이네요 예, 뭐 그냥 에이스. 예, 어떨결에 탄 통땡이 에이스를 가져왔네요. 좋습니다.